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의 매인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요 기도회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기 원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고 또 교회의 지표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 묵상은 그 마지막 끝나지 않은 결론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4장에서 26장에 나오는 세 번의 바울사도에 대한 재판, 그 마지막 재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 다섯 번의 재판을 그가 예루살렘에 성령과 함께 도착한 이후에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재판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재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인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벨릭스가 이제 소환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2년 후에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그는 로마로 이제 호송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명하신 일,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그는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종과 증인으로서 성실한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단지 그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루트를 더 넓히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워지자 가차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박해가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간 것이 아니고 주의 교회를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충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깊은 곳에 옥토에 뿌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은 뿌려졌고 그리고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고 깨어 일어나니 어느덧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한 말씀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실제로 1차 전도여행 때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그는 어린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를 추수합니다. 뿌린 씨앗을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어느새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양을 치는 목자로 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어의 몸이 되고 다섯 번의 재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재판들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런 시련으로 몰고 가시는가? 이건 우리가 아주 상투적인 불신앙적인 공식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 여러분, 바이러스는 원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과 질병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마틴 루터도 그리고 장 깔뱅도 그리고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도 모두 다 패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패스트를 피해서 피난을 다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바람과 풍랑과 변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원망받으실 뿐이 아니라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르익혔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교회를 견고케 했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번역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말 가정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길을 가야 되고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피고인으로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는 자기가 영어의 몸이 되고 피고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따지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증인의 모습에 충실합니다. 24장에서 26장 사이에 그는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2세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2세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고 그는 현지의 왕이고 리더인 아그리빠 2세와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을 잘 통치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지위는 아그리빠 2세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니까.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파견 사령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이 바울 사도를 재판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금 제뉴인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로마에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진 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이 로마의 정보망을 통해서 이 새로운 교를 믿는 새로운 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게 번져가고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이스터를, 그 메스터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도 베스도도 바울을 만나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충실한 로마 세계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가장 성실하고 진실한 유대인이었으면서 그리고 그와 모순되지 않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도를 전파하는 사도인지를 설명하는데 도대체 그를 판단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를 로마는 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법으로 세상을 합리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강점인데 벨릭스도 베스도도 그 바울에게서 어떤 합리적인 단죄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범법도 범죄행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면 그러라 그래. 그게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의 결기가 주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그 말씀에 우리는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선 장에 보면 이제 아그립바가 그 자기 아내 버니게와 함께 이 재판장에 나오는 장면이 25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스도 총독이 함께 배석하고요. 로마의 천부장들이 쫙 배석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또 로마인 중에서도 대단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그립바의 위엄을 또 베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뒷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아그립바 2세의 여동생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아그립바 1세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벌레가 먹어 죽은 뭐 사인이 그렇게 향기롭진 않은데 이 헤롯 일가가 그래요. 이 아그립바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선자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벌레가 먹어 죽은 아그립바 1세의 아들입니다. 아, 복잡한데. 네. 그런데 그 아그립바 1세의 딸이 드루실라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벌써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 드루실라에게 눈독을 들여서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딸인 그녀를 기어코 자기 아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루실라가 유대 분봉왕의 딸이면서 또 굉장히 미모와 재색을 겸비한 사람이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전의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요새 저 사람으로 인하여 밤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저 무죄한 사람을 당신 관계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도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벨릭스의 아내였던 아그립바 1세의 딸 드루실라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다시 아그립바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그립바 왕의 동원이나 위엄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귀부인과
그리고 귀족들과 로마의 관원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그 로마의 사회에, 유대에 있는 로마 사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편만하게 무서운 기운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억측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진실하게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넘버링을 붙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적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얼마나 일관된 얘기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가 처음으로 바울사도의 간증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 즉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일을,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나타내시겠다 한 바로 그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들에게. 벨릭스와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사도는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요, 예, 눈이 나쁘면 귀가 좋아요. 그죠? 예. 예. 밖에 이렇게 활동적인, 육체적인 활동력이 부족하면요, 또 기억력이 좋아요. 그렇죠? 예, 레인맨, 예, 기억력이 좋잖아요. 바울사도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에 들었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안에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죠. 예.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충실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 암송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암송 잘할 수 있고요. 기억력 좋을 수 있어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들 앞에서 네가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한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말씀에 세 번째 사도행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간증이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9장에 있는 간증은 누가가 자기가 기록한 거고요. 22장에 있는 것은 이제 안토니오 병영이고 하는 층층대 위에서 바울사도가 서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들으라 하면서 했던 히브리어 간증이고요. 오늘 26장에 나오는 세 번째 간증은 바로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임금 앞에서 하는 그의 세 번째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명백하게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영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이 동생 드루실라가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드루실라가 오빠에게 가서 이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미 당신도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에둘러 말을 돌리고 그리고 쪼개고 그렇게 뒤로 숨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밝히 말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명백하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간증 속에서 그가 만난 빛을 해보다 덜 밝은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26장이 처음입니다. 그냥 큰 빛, 밝은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 정오의 해라면은 너무나 눈이 부신 팔레스타인의 그 쨍쨍한 빛일 텐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그는 만나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은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주님 뒤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시제를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16절.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 세 가지 시제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뭐죠? 네가 나를 본 일과 네가 나를 만나고 보았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시제를 쓰시고 그리고 두 번째 시제는 1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 현재 시제를 쓰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리고 미래 시제를 쓰십니다.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들에게 보내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은 그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그리스도에게 다 정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여러분의 과거가 다시 기가 막힌 억울하고 한맺힌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미래의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앞에 사로잡힌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장차 그가 다시 주님을 보게 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만난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바로 결정적인 사실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들을 섬기며 또한 결정적인 증인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일생을 그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수 없는 길을 걷고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산을 넘었습니다. 질병과 또 박해와 애워싸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와 함께 매여서 그를 모든 걸음걸음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여행한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배를 얼마나 탔을까요? 그것을 덧셈 다 해보니까 약 5,800km의 배를 탄 거예요. 약 25년 이상 그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도보로 행했고, 그리고 약 5,800km 이상의 배를 타서 그 다음에 그 유라굴라라는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는 300명가량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 그는 더 이상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도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아무 권한도 없이 묶여버린 익명의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으로 300명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말은 북풍과 동풍이라는 당시에 있던 가장 나쁜 그런 태풍의 기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기류가 그들을 항해 루트에서 사정없이 그들이 탄 작은 배를 몰아낼 때에 그들을 지휘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닌 복음의 증인인 그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5,800km나 되는 배를 수없이 타는 동안에 그런 뱃사람 이상가는 항해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을 리드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을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고 현실 유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조건 손해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때 그가 지혜 있고 또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위기와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릴 때 그들이 답을 주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인재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연령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고 걸출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와 수많은 명사들이 모여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세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아직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들에게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려 세우는 일. 이것이 이사야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호와의 종이 하신 일. 그는 그 주님의 사명을 이끌어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바이러스만 조금 기승을 해도 이래 할까 저럴까,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 독일 공영방송인 ZDF 스페셜 특집 방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약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시청자들, 각계에서 이제 준비된 시청자들이죠. 뭐 간호사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 그리고 학생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특별한 병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발이 되느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백신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뭐 그런 질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왜 우리는 마스크를 살 수 없느냐,
중국으로 초기에 다 팔아버렸기 때문이래요. 저도 어제서야 그것을 알았어요. 네. 이런저런 질문들을 물어보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좀 겁이 많다 이번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막 굉장한 방호복을 입고 예. 그런데 예, 그런 바이러스 앞에서의 사회적인 히스테리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다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 오래전에 그 루이지애나의 태풍과 해일이 와가지고 아주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문명사회에 있던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약탈과 방화와 파괴와 그리고 온갖 범죄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모래성 위에 지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허망한 풍조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죄의 음모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데카당스로 그들을 몰고 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몰고 가고 얼고 가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아래 사단의 권세를 다시 묶어서 그들을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이룬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어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교회, 기업이 된 교회를 그들 가운데 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그분을 믿어 거룩하게 된 주님의 교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로된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증인된 자처럼 살고 그리고 세상의 임금과 왕과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빼앗긴 자처럼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복음 진리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증언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운명이 허락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담대하게 해내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아그립바 왕이 이 사람이 카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풀어줄 뻔 알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카이사 앞에 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소를 했고 자기에게는 로마로 간다. 복음의 웅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로는 연약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단지 주님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보고 그 일의 증인이 되려 할 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무슨 이 집에서 뭘 만들면서 아들하고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어린 아들하고. 사실은 어린 아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줄래? 그러면 아빠 이거 내가 줄게. 주면 아이고 잘하는데. 네. 끼워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아그립바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게 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지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그립바의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늘의 사냥개를 통해서
루이스의 표현처럼 그를 이미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나의 결박된 것 외에는 왕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녹아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들이 녹아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주옥처럼 박혀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과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기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인도하고 이 사순절의 계절에, 복음의 계절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증인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